사랑합니다. 올마이 티비. 올마이 티비. 바로 들어가요. 무속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 티비.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금명신당의 자비보살입니다. 12년째 신을 섬기면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분이 진짜가 가짜가 참 의구심이 많이 들 때도 있어요. 같은 무당끼리도. 근데 일반 분들이 항상 오셔서 하는 말씀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거기가 그런 데인 줄 알고 갔겠냐고, 이렇게 될 줄 알고 갔겠냐고, 그 선생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참 많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때가 많았어요. 우리 일반 분들이 무속인 집을 가셨을 때 첫째 하렴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무속인의 하렴 말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은 정말 진실된 분들이에요. 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 다 똑같으시겠지만은요, 어느 분들은 할 것 없이 정말 신은 진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그 갈취를 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리고 없는 말에다가 보탠다든지 그런 거 절대 없으세요. 정말로 신이 일러주시는 분들은요, 제대로 되신 분들은 하나를 찝어도 제대로 된 걸 찝으시고요, 하나를 가르쳐도 제대로 된 걸 가르치시는데, 아니한 분들이 보시면은 유달실이 말씀들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내가 낸데 하시면서 신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조금 많으셔요. 일반 분들이 가셨을 때 일단은 그 집에 가셔서 화려함에 안 속으셨으면 좋겠고요, 화려한 말빨에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신은 그렇게 말씀이 많이 없으세요. 요점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진정한 신이니까는 그런 분들만 좀 잘 찾아가시고 선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겁을 주는 신은 없습니다. 피해가라고 말씀해주는 신은 계셔도 그걸로 인해서 너희 집이 잘못된다, 누가 목숨줄이 잘못된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겁을 주는 신은 전혀 없으니 일단은 그런 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 제자님들 다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 길을 오실 때 단 한 번도 쉽게 오신 분들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저도 그렇게 왔고요. 근데 신의 레벨을 굳이 정하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장군신을 모시면 그분이 레벨이 높다, 짝두를 타시면 그분이 레벨이 높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신명이든 어떤 분이시든 공명을 받아 오실 적에 내 자손을 살리고자 하시고 첫 번째 들어서시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중생을 살리자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은 한결같아요. 거기에서 특기가 또 이제 내 공명 대신이, 내 주신이 누구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절대로 신의 레벨은 어느 선관님 다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열두 대신님이 계시잖아요. 그 열두 대신님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원력 실력이 없는 분이 안 계세요. 단지 내 주신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 내 주력이신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지, 신의 레벨을 정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